사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이번 주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가뭄이 해결된 것 같아서 좀 좋았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여러분들 또 건강, 또 습기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도록 그렇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된 배경도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두게 되면서 또 부인들이 따라온 그 이방 여인들을, 이방 왕비들을 따라온 그 우상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결국은 나라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첫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 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딱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아버지 오므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악한 왕으로,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당시에 또 이방 여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아합 왕도 결국은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도 가장 악한 왕비로 이세벨 그 왕비도 가장 악한 왕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따라온 바알과 아세라 단 앞에서 아합 왕도 계속 거기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는 어떤 게 제일 악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부관계에서 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오늘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까지 다 바알신 앞에 제사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상달되어서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피하게 했습니다.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고기와 떡을 이렇게 날라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3년 6개월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오게 하시고 고기를 물어오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새가 매일매일 음식을 물어다 줍니까? 그것도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 끼씩 정확하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굶지 않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으면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 사납다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집도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과 함께 해서 먹고 마지막으로 해서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한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가서 나에게 식사, 그러니까 빵을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과부는 우리 아들과 이거 마지막으로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선생님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냐면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만큼 항상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가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모자가 있는 그 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음식을 잘 먹고 그 가족도 엘리야 선지자 덕분에 굶지 않고 그 가뭄의 기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점점 심해지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도록 전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현상금도 많이 걸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꼭꼭 숨겨두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채워주시고 쌀이 필요할 때 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쌀 떨어진 마지막 날 그 순간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목요일에 비가 많이 오는 그때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덮개를 그 비닐 덮개를 씌워가지고 쌀을 가져오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전도사님께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잠깐 그
신방 전도사를 좀 쉬면서 다른 걸 하다가,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만 할 때는 사실 옷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신방 전도사를 하려면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옷을 자주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벌 옷 갖고는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큰 교회 시무하는 전도사님이 거기는 여전도사님들이 막 몇십 명 되잖아. 그 여전도사님들의 옷을 다 가지고 차로 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옷을 많이 구비하기는 어렵잖아요. 얼마나 옷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오셨어. 사실 우리 옷들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몇 해 동안을 그 옷을 입으면서 사역을 했었고, 최근에도 그 사랑하는 우리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옷을 또 채워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또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교회를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서, 악한 아합 왕에게서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고기와 떡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뭄이 끝날 동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고 부하고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해이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주의 종들에게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과다하게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춰서 그 맞춤 수업이라고 하죠. 1대1 코칭, 맞춤 수업.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알맞도록 그렇게 맞춤, 영적 상태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되 천하보다도 이 지구, 온 우주 만물보다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인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는 해주셨지만 우리는 죄의 본능 속에서,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죄의 문제를 그 시간에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 순간에 함께 달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의 본성도 다 죽었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자꾸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옛 자, 옛 죄성으로 자꾸 그 회귀 본능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죄의 길, 옛 길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인지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순간순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해서 우리를 결국은 마귀에게로 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심조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함께 먹여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있게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